코브론에 들어와서 전망 좋은 곳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후, 너무 덥네요. 우선 짐을 풀고 즐길 준비를 해야겠어요. 쟤네들이 얘기하는데 졸라 여기 심심한 섬이라고.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네요. 물이 들어오면 볼만할 겁니다. 밤바다는 찍히질 않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세요. 멀리 배들이 보이네요. 이곳에서 우리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제 좀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났네요. 바다가 들어와서 아주 맑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모닝 스윔을 해야겠습니다. 수영을 하고 섬을 둘러보지만 문 닫은 숙소와 상점, 여행자는 없고 섬 주민만 있을 뿐입니다. 10바트짜리. 여기서 가장 싼 음료. 10바트에 10바트짜리 커피. 가장 멀기도 하고. 커피 한잔 먹으러 한 1km 걸어야 돼. 할 일이 없는 우리는 남해 배에도 올라가 보고, 자전거도 손보고, 빈 코트에서 농구도 하고, 낮잠도 늘어지게 자고, 개도 잡으며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힘든 일과를 보여주는 눈이잖아, 지금. 아, 가뜩이나 쑥 들어가는 눈인데. 오늘 우리의 성과입니다. 누구야? 이리로 빌라네? 아, 내 한국을 했나? 아, 갑자기 붙기 전에 봤는데. 이제 우리는 내일 여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변을 알아봐야 되는데 일반 노선 없어서 여기에 물자를 실어나르는 미스터 댕시를 찾아서 지금 찾으러 떠나고 있습니다. You want to go back to Bacolod? Another boat, okay? Another boat? Mm? Not Mr. Dan, okay? Yeah, we don't mind. You talk with him? No. Yeah. Okay, just. 배편을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블로그 대문 사진을 찍고 코브론을 떠납니다. 이제 섬에서 빠져나와 국경으로 향해 갑니다. 닭은 크기에 따라서 25, 30. 닭 튀김은 20짜리도 있어. 닭 다리 하나에 20인 것 같아, 튀김.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판이 벌어집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방갈로에 잘수 있게 소개시켜 주시고 지금 맥주를 사와서 한잔더 하자고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자리를 폈는데 어두워서 너무 안 보이네요. 이것저것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아, 지금 6시인데 새벽 대바람부터 밥을 먹자고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저씨 동네 마당발인거 왔습니다. 원래 이 동네 마당발 아저씨들이 우리를 잘 챙겨서 밥을 주셨는데 태국식 비빔밥 봤습니다. 밥 위에 야채랑 그런 것들이 잔뜩 놓여 있네요. 밥을 먹고 또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소금인가? 오. 정말 기괴하군. 해방구하나? 해방구하. 정글 탐험하는 것 같다. 신기한 동굴 구경을 마치고 통차회 아저씨와 인사하며 우리의 태국 여행은 종착점에 다다릅니다. 바이바이. 네, 이제 태국 말레이시아 넘어가는 국경으로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아, 굉장히 번잡한 국경이네요. 네, 좀 냄새도 나고 시장이 좀 있어서 어쨌든 나 이제 2달간의 태국 여행을 마치고 말레이시아로